네, 주여 이 죄인이 탕자처럼 주를 처음 만난 날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또할수 있다 하시니 등이 곡들은 제목만 들어도 뜨겁게 기도하는 예배 현장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1세대 찬양 사역자 전용대 목사가 부른 곡들인데요. 올해로 찬양 사역 40주년을 맞는 전용대 목사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벌써 40년이 되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 시간이 믿기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좀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실은 86년부터 대형 콘서트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한 십몇 년 동안 못 하다가, 이제 주의 권유로 40주년 행사를 준비하는데, 처음에 멘붕이 오더라고요. 이제 계속 집회만 다녔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첫 연습을 하는데, 이제 전주죠, 음악이. 연주팀 하는데, 네. 시작하자마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40년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아, 이런 은혜가 하나님 앞에 받았구나 하는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40년이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찬양 앨범을 발표를 하셨을까? 저희 상당히 궁금한데요. 실은 앨범 목적은 1년에 하나였거든요. 네. 근데 10개가 부족한 30개 나와 있습니다. 네. 30개도 네.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러면 뭐 찬양 집회도 뭐 셀 수 없을 만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녀온 교회는 이제 한 7천여 개 되는데 집회는 만 번이 넘죠. 네, 그렇군요. 정말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진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찬양으로 또 소통해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또 사실은 뭐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8, 90년대 한국교회 정말 복음성가가 부흥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네. 그때 함께 좀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신 건데 뭐 한 곡 한 곡마다 간증거리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가사들이 이제 제가 쓴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분들 쓴 곡들도 네. 제 고백을 담은 그런 가사 내용들이니까 네. 가슴 깊이 또 늘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거죠. 좀 몇 곡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첫 번째 앨범이 이제 탕자처럼 79년도에 발표했던 앨범이고요. 네. 그리고 전용대라는 이름을 한국계에 각인시키던 노래가 이제 주여 이제니 주를 처음 만난 날. 네. 아마 주여 이제니가 그렇고요. 이제 요즘에 청년 세대들도 이제 조금 알 수 있는 이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네. 그런 곡들이 이제 대표곡으로 꼽을 수 있죠. 네. 네. 똑바로 보고 싶어요는 저도 상당히 좋아하던 찬양이었는데 네. 네. 저희 어머니께서 상당히 좋아하셔서 그러시군요. 가정예배 때마다 상당히 많이 네.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작곡하신 곡들도 상당히 많은데 글쎄요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어릴 때부터 과연 그러면 음악에 좀 소질이 있으셨던 건가요? 어떻게? 그렇죠. 어려서부터 네. 이제 소질이 있었죠. 왜냐하면 형이 또 뭐 방송에 색소폰 연주자로 있었고 아. 잘 살던 집안이 또 둘째 가수한 또 다 말아먹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어려서부터 좀 많이 아팠기 때문에 네. 또 부모님이 음악하는 거 원치 않으셨어요. 아. 그런데 우연히 장난 삼아서 노래장 나가게 된 게 지금 소천에서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작곡가였던 박춘석 선생님 제자가 되면서 네. 어린 나이에 17 나이에 가요계 데뷔를 했었죠. 아, 그러면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복음성가 가수의 길로 또 가시게 된 계기도 있을 것 같아요. 실은 이제 어려서 예수를 믿었지만 네. 예수님께서 떠나 살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19살 때 이제 완전히 다리를 왼쪽 다리를 못 쓴다는 최종 통보와 함께 1년 동안의 결심이 아닌 네 번의 자살이 있었고 그런 중에 이제 예수님 만나서, 근데 노래한다고 상상을 못 했는데, 기도원에서 이제 금식하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찬양을 하게 됐죠. 네, 찬양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저희 부모님은 은혜를 저버리지 마라.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간 것이 바로 이제 제 영적 어머니이신 할렐루야 집 최자식 목사님인데, 네, 예. 지금도 기억나요. 저는 그분이 목사님인지 모르니까 아줌마 그랬더니 기도원이 뒤집혔죠. 젊은 친구가 뭐 하는 거냐고. 어찌됐든 시키도록 했는데 치료를 받았다.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되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금요일마다 찬송하를 부르래요. 네. 네. 그럼 네 그러면 될 것인데 제가 10년 동안 할게요 그런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오살 기도원에 가서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찬양 사역이 계속 이어졌죠. 네, 네, 그런 아픔과 좀 경험이 있었기에 그런 좋은 찬양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 찬양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또 목사님은 찬양 사역자 1세대로 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만 해도 이
복음성가 가수에 대한 편견이 좀 심하다고 들었어요. 복음성가 가수가 없었죠. 그 단어 자체가 제가 제일 처음 쓴 걸 알고 있고요. 네. 네. 노래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예, 노래하다 보면 뒤에서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땡땡땡 누르냐 쳐다보면 네. 내려가라 그러고. 뭐 찬송가가 아니라는 얘기. 예. 그런 네. 거죠. 그 앞에 이제 장로님이 네. 손가락질하면서 왜 이상한 노래 부르냐고 내려라고 그런 점. 근데 이제 제가 또 몸이 불편하니까 한쪽에는 장비 한쪽에는 가방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는 교회 입구에서 쫓겨 그러니까 초대를 받았는데도 못 들어오게 하죠. 그래서 밖에서 공중전화해서 목사님 저기 왔습니다 그러면 왜 안 들어오냐 그러면 교인들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간 적도 있고 그런 시절들이 있었죠. 네. 당시에 좀 함께 좀 사역하셨던 분들 좀 기억이 나세요? 그렇죠. 이제 저하고 함께 했던 분들이 이제 김석규 목사님, 저하고 이제 그분의 노래를 제일 많이 불렀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늘노래 했던 노무라 목사님, 또 불속이라 들어가서 작곡했던 김미식 전사님, 그리고 대학가에서 CC에서 활동했던 최명자 사모님들, 이제 손영진 사모, 이런 세대들이었죠. 네. 그런 당시를 좀 생각하시면 요즘을 보면 정말 좀 격세지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 환경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어떤 기분이 좀 드세요? 실력가들이 많이 나온 게 너무 환영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은 다르거든요. 네. 그냥 노래가 좋아서 그러니까 세상 나가기는 실력도 딸리고 돈도 안 돼서 못 나가서 왔다면은 그만둬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보다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은혜 받아 제가 제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은혜 받았습니다에 속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표현 못해도 은혜 받은 분도 계시고 네. 표현하지만 아닌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늘 교회 안에서는 좋은 말들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뒤 선남 선녀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소개한다면 제가 그런 말을 해 한번 검토해라. 왜 그분들은 눈에 다 좋은 것만 보인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한 생명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노래를 할 때 하나님이 써주시고 또 받으신다. 물론 사탄이 이용해요. 그 순간은. 그게 속지 말고 정말 한 생명을 향해서 노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요. 네. 전반적인 좀 음악 환경은 그때와 40년 전과 지금과 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문화의 부재. 그러니까 이 C채널도 제가 그래서 응원하고 있습니다만은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 영화, 연극, 또 콘서트면 저는 한국교회가 나서서 천만 채워야 된다 봅니다. 그러다 보면 상영관은 기독교물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저게 뭔데 하고 와서 예수님 영접할 기회가 생기고. 근데 한국교회는 문화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이다. 이런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연예인들한테는 굉장히 관대하죠. 근데 저희들한테는 헌신을 강조하는데 크리스찬 연예인들 중에서도 저는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은 많은 재정 줘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낮에는 가서 집회하고 저녁에는 밤없이 노래하는 사람들을 쓴다는 것은 문제 있고 또 일반 공중파나 케이블 텔레비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언어들이 쉽게 표현하는 사람들을 한국 광대상에 써먹으면 네네. 아이들이 뭘 배우냐는 거죠.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렇게도 되는구나 하고 배울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좀 그런 선별하는 작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문화사역에 대한 좀 아쉬움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복음성가 음반 시장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히 죽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소리 하게 집회를 가면 이제 뒤에 저희들 음반을 소개하거든요. 기독교인들은 네네. 음반을 사러 나가는 케이스가 좀 드문 네. 케이스니까 그럼 뒤에 계시던 장로님 왈 김권사님 그 하나 사 우리 복사해서 나눠 쓰게 네. 이게 현실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제 네. 그분들이 이제 저는 그분들을 나무라기보다는 몰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찬양 사역자들은 이제 밤업소라는 데 수입원이 있는 게 아니고 강사비나 음반 수익금 갖고 생활도 하고 저희 후배들이 선교지에서 일 참 환영을 저 보면서 참 고맙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귀한 사역자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한국교회가 좀 더 많이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세상 가수들 세상에 돈 벌잖아요. 젊은 가수들이 많이 좀 나와서 주님을 찬양할 시간이 있었으면 제가 하는 말이
찬양이 가득한 세상 되면 파출소 필요 없다. 네, 그렇군요. 자, 그 9월에 이제 공연을 앞두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글쎄요, 좀 공연을 앞두고 좀 마음가짐도 좀 달라지실 것 같은데 좀 네. 어떤 마음이 드시고 또 뭐 기도 제목도 있다면 끝으로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번 이제 콘서트는 목적을 가지고 했거든요. 네. 이번에도 이제 준비하면서 타이틀이 다리가 되어예요. 아마 여러 것이 함축되어 있는데 네. 제가 장애인이잖아요. 목발 짚고 있고. 그런데 동남아나 또 전쟁 국가들 보면은 이 다리가 잘린 사람들이 목발을 구하기 힘든 모습, 네. 또 실체를 구하기 힘든 모습이 많이 저한테 감지됐고 선교사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실은 국내에서 제가 콘서트 했을 때 휠체어를 60대를 기증하는 콘서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수입이 그런 것으로 쓸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다른 40년을 한다는 마음으로 매일 그만두겠다 하면서도 네. 또 한다는 다짐도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이번에 유료냐 무료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유료가 돼야지 후원금이 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꾸 저한테 너 빚 갚아라. 내가 인도에도 그동안에 성도들 사랑해주고 기대해주지 않았느냐. 네. 아버지 그럼 나는 수입을 어떡하라고요. 그건 나한테 맡기고. 그래서 무료 콘서트를 준비하게 되면서 함께 노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월 17일에 진행되게 될 콘서트 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찬양사역 40주년 기념 콘서트도 무료로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뭐 지난 날들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다가올 40년도 열심히 찬양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저희도 함께 응원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용내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